미로 만들기 게임의 쉬운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로 만들기 게임의 구성은 이와 같이 그림판과 길이 그려진 이렇게 주사위들이 있는데요. 주사위들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길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길의 의미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빨간색 길이에요. 빨간색 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은 검정팀, 검정색 길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요. 이거는 곡선인데 연결을 하게 되면 빨강팀, 검정팀 모두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검정색 길은 끊어져 있고요. 빨간색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빨간색 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간색 길은 끊어져 있고 검정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정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흰색 십자가 길이 있는데요. 이것은 검정팀, 빨강팀 모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먼저 길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검정팀인지 빨강팀인지 먼저 정한 뒤에 여기에서는 게임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한 뒤에 자신이 주사위를 던져서 세 개를 던집니다. 던져서 제가 빨강 팀이라면 이렇게 빨간색 길만 가지고 와서 빨간색 길만 연결을 해서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검정 팀이 역시 주사위를 던지고 검정색 길만 가져와서 길을 만들게 되는데요. 중간에 주사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 세 개 중에 저는 검정 팀인데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검정색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모두 연결한 뒤에 주사위가 모두 다 사용할 때까지 하고 길을 모두 이런 식으로 연결한 뒤에 길이 주사위 개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가 가장 많이 가져가서 길을 완성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